여러분, 안녕하세요. 16주 효정 전도 수행 캠프에 참여해주신 천보 가정, 축복 가정 식구님 여러분,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천보교육원 간사 김동옥입니다. 저희 16주 효정 전도 수행 캠프는 우리 스스로가 본심과 수수작용을 하면서 천보인 향기가 퍼져나가 자연스럽게 벌과 나비가 몰려들듯이 10배가의 전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로부터 본심의 작용을 이루는 천보인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과 핵심 주제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13주차가 되어서 3주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어떠신가요? 전매 주차 주차마다 정말 대단함을 느끼고 감명을 받는데요.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 영상을 시청하는데요. 오늘은 천보 교육원 원장님의 믿음의 자녀이신 길예진이 생도가 준비한 노래 고맙소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주평화사관학교 주니어 UP의 이기 꽃글라마니라치입니다. 태국에서 온 유학생이며 현재 선문대학교에서 신학과 3학년 과정에서 재학하고 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길예지입니다. 제 믿음의 아버님이신 길영환 원장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2세가 아닌 1세이고 2018년부터 통일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3학년이었을 땐 믿음의 아버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아버님과의 만남 덕분에 태국에 있는 제 고향도 신종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저의 조부모님, 그리고 저의 친척들도 대부분 축복을 받았습니다. 태국 시골에서 온 평범한 소녀인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유학할 수 있다는 것에 언제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신앙을 열심히 배우고 경험을 많이 쌓여서 하늘 앞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고맙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지던 눈물이 참 뜨거워.
있어 고맙소 사랑 하오. 네, 금일 교육주제는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입니다. 대표 기도는 백영목 평창교회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주제 공유는 길영환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발표는 평창교회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6주 후정 전도 수행 캠프의 13회차 수업을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 참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진 참모님께 경배. 바로 다음으로 대표 보고는 백영목 교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네, 참 말씀. 사랑에 근원되시고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제 비로소 이 땅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일생을 거쳐 오직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참 부모님, 이제 만민이 더불어 하늘 부모님 성이 아래 형제 자매로서의 정을 나누며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섭리적으로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해 2023년까지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과 전 세계인들이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협회도 협회장님 중심 삼고 모든 식구들이 하나 되어 이제 2023년까지 예배 3기와 10대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천보 교육원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던 그 뜻을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전하고 시련과 극복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깊이 읽고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보 교육원을 이끄시면서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기령환 원장님의 수고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한층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각각의 처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16주 교정 전수 캠프 13주차를 맞이하여 도전과 극복이라는 내용을 중심 삼고 저희들이 하늘 뜻을 위해서 무한히 도전하고 시련과 극복을 다 승리해서 정상에서 같이 억만세를 부를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지도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백영목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청부교육원 길영환 원장님의 모시고 주제 공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환 원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지금 몰아오고 있지만은 그 와중 속에서도 어김없이 이렇게 7시 30분에 모이셔서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의 하늘부모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캠퍼님들의 얼굴을 일일이 이렇게 보니까 몸에서 힘이 막 솟구칩니다. 그리고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정말로 아주 적은 피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들고요. 이미 벌써 우리가 작업한 지가 3개월이 넘어가고 있군요. 그래서 벌써 13주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우리가 지금 3개월을 매주마다 이렇게 목요일마다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주 캠프의 핵심은 첫 번째가 정성, 그 다음에 관계, 초대와 추수, 그 다음에 번식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주제를 하다가, 좋은 습관 만들기, 그 다음에 도전과 극복,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팀에서 만들어 왔던 것들을 뭔가 다시 한번 팀 자체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는 그런 과정이 지난주에 우리가 좋은 습관 만들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겠다 하는 것들을 연구해 봤고, 또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여기서 일일이 한분한분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 나오는 얘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미처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도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보면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또 한국에 계실 때, 축복 가정으로서의 삶이라든가, 또 전도의 삶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천부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헌신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눈을 감고 생각하면은 참 엄청난 도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했는데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과제가 16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발표를 해 주시지만은 도전과 극복이라는데 좀 집착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16주 하면서 도전과 극복을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효정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공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을 때 청평교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평교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A타입 교회라서 상당히 허름한 그런 교회였었는데, 정말 도전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마침 협회장님께서 또그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정말 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잠시 청평 저기 한진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도전하시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장을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평교회 목사님 나오시죠? 자, 우리 다 같이 박수로서 도전과 극복에 대한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같이 뜻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원장님께서 지도해 주신 그 내용을 따라서 노력해 왔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청평교회에도 바로 오늘의 제목대로의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올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역시 처음부터 비전과 사명서를 작성하여서 그것을 더 대단히 그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온 것이 여러 가지를 어려움을 극복해 올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전평교회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심정 공동체 애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그렇게 가고자 해서 실천적 과제로서 7가지 저희가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그런 뭐죠? 하브 미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예,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그 7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성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를 표방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심원 정성을 더 드리고 있고 훈독회를 지금 40일씩 끊고 지금 41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CLS 교육을 꾸준히 이렇게 받아오면서 여러 교회의 사례들을 또 원장님의 또 지도를 통해서 많은 그 자극과 어려울 때마다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역시 정성을 들이니까 또 희망을 느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3대 축복이라고 하는 원리의 핵심 키워드, 동일 원리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창조 목적인 3대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3대 축복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촌보 입적과 443가정 실세화. 저희 전평교회에서는 현재 촌보 입적 가정이 15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세 축복과 미래 인재 양성, 촌보 가정교회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는 신통일 한국 실현을 위한 의인을 찾아 세우기라고 해서 주로 저희들은 환경단체하고 거의 MOU를 맺은 것처럼 긴밀하게 교류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 절반이 우리를 또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천도 환경 창조를 위해서 최근에는 또 교회 재건립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저희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적인 과제고 우리의 본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도를 나가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을 최근에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만물의 조건이 없으면 자신을 재창조할 수 없습니다. 선도하고 세 명의 믿음의 자녀가 없으면 자신이 새 청사장을 사랑했다고 하는 조건을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 효정문화센터에서도 참가정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올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2주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강하는 분들은 수강료 5만 원을 그렇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새로운 4명이 수강 신청을 하고 올리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 올리를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새로운 분을 또 모시고 오셔가지고 며칠 전에 수강하기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전평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외적으로 처음에 느낀 것은 새 식구를 모시고 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임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가 소위 환세기 됐지 않습니까? 75년부터 건립이 됐으니까요. 노후화가 아주 심해서 고장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교회도 사택도 모두 보일러가 터지고 물탱크가 터지고 또 수도관이 꼿꼿이 터지기도 하고 또 천장은 물이 새고 전기도 나가고 위험하고 또 냄새도 심하고 벌레도 매일같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은 불이
무섭게 차단하고, 또 잡초 제거를 해도, 그리고 잡초 제거제를 뿌려도 독해서 아주 무섭게 자라나고, 또 가을에는 큰 나무에 낙엽이 또 많이 떨어지니까,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죄송해서 그 이웃의 담이 넘어진 것까지도 저희가 그 책임지고 회복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은 뭐 매일같이 고장, 뭐 자동 고장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장 납니다. 그래서 고장 수리, 불법기, 잡초 제거제 뿌리기, 낙엽 줍기 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불법고 있으면서 우리는 불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나 그런 생각까지도 하였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늘 부모님과 식구님과 새 식구를 모시기 위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든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분독께 드린 말씀 그에 있는 것처럼 경제 기반이 절실히 필요했는데요. 마침 하늘의 그 은혜로 인도로 11조가 한 달에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3년 전도 열심히 그 재정을 모으려고 노력해왔고 약 3년 동안에 1억 정도를 모으게 됐습니다. 그중에 약 3천만 원 정도는 수리비로 수시로 뭐 한꺼번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20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해가지고 수리 나는 곳을 또 위험한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3천만 원은 우리 새로운 차를 구입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그 문고차는 스타렉스였는데요. 중고차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특히 사이드 문이 잘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구님이나 게스트를 모실 때마다 제가 내려서 문을 또 아주 힘주고 열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새로운 카니발 신차로 바꿨더니 문도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식구님들도 평화대사나 전도대선자분들도 잘 대접을 받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산자분들은 보니까 제네시스나 에쿠스나 링컨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신형 카니발 차로 겨우 바꿨습니다마는 이제 조금이나마 대접을 하기에 마음이 좀 편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건물이 낡아서 노후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식구님들은 그래도 참고 남아주시죠. 그러나 새 식구를 모시고 오기에는 아무래도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1년 전도 기간을 두고 우리 좋은 전도센터를 새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편면에 시장 입구 소위 전평 에서 가장 그 번화가가 되는 그 좋은 자리에 저렴하게 자리를 얻어서 작년 10월 달에 전세 4천만 원에다가 월세로 해서 회전문화센터를 열었습니다. 거기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내부 부품들을 사기 위해서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하늘의 역사 속에서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센터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CLS에서 교육받은 대로 청송리 터전 위에 황개미끼를 할 수가 있게 됐고 또 초대를 하기 쉬워져서 또 새생명을 맞이해서 원리와 천부모님의 생명어정을 또 증거하고 식구로 추수번식할 수 있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개의 효정팀이 있는데요. 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전도단 을그 가동시켜서 더 많은 분들을 참된 식구요 축복가정 더 나아가 천부가정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깊이 읽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과 극복의 정신으로 천진 또 천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악조건 하에서도 정말 그 사람 키만한 풀을 뽑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 그리고 링컨이나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VIP를 모시기 위해서 그 스타렉스 문안 열리는 것을 내려서 문을 목사님이 열어서 태워드리고 또 다시 돌아가서 또 운전대에 앉으시고 참 정말로 참그 어려운 일을 거의 1년 반 동안에 극복하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참 교회하고는 다른 관계 맺기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셔가지고 도전한 끝에 그걸 극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팀이 형성되어서 더 강력한 입장으로 나갈 수 있겠다. 이미 벌써 이베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도전과 참그 극복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서 정말 청평교회가 정말 큰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참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평창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평창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막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그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700m 고지 아주 그냥 이런 곳에서 신선이 되셔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제가 그려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좋은 발표해 주시지만은 또 팀장님도 여기 맞게 고맙게도 보통 소그룹이라든가 팀이 처음에는 형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갈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기가 있고 하는 그 순서대로 다 이렇게 잘라서 아주 설명을 참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예 오늘의 주제 발표를 아예 그냥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는 지금 처음 팀을 만드는 말하자면 창조기다. 아니면은 공동기다. 아니면 갈등기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채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또박또박 잘 주제 발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목사님의 전반적인 비전과 이 미션을 한번 들으면서 팀장님의 발표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영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태풍까지 겹쳐가지고 혼란한 이 시기에 하늘 섭리는 또 가고 있으니까 그 섭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또 나가야 되겠습니다. 평창교회 16주 수행 캠프 이번 주제가 도전과 극복인데요. 먼저 평창교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평창교회도 A타입입니다. 전통 있는 A타입. 네, 환경적으로 우리 예, 청평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모시고 올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배당 이외에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 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분함과 억울함과 부딪히더라도 아버지와 역사를 회상하여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도전을 받아야 되고, 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발전된 세계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관에 있어서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나 발전의 철이라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종교인은 깊은 자기 성찰의 내적 기대 위에서 굳세게 일어나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현실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의 지상 실현을 위하여 창의적인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과의 관계는 경전이나 예배의식 안에서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의를 품고 24시간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자각된 마음 속에 거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창교회의 비전과 미션입니다. 비전은 심정문화 공동체를 이루자. 하늘 부모님 성의 아래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의 심정문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평창교회를 중심 삼고 식구들과 평창 국민이 복귀되어 심정문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션은 세상에 있는 1세들과 또 2세, 3세 애들을 축복으로 실생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 첨보 입증 및 43가정 실세를 위해 참가정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복귀를 위해 8개 읍면이 있는데, 평화회원 800명 가입으로 각 읍면당 100명씩 통반 조직 격파를 통해 지역 복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복귀를 위해서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비전 2025 승리를 위한 2023년 활동 계획입니다.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2023년까지 예배 3배가 승리를 위해서 교회 1인 1명, 1명 예배 초청 목적을 두고 정성 들이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창에 이제 부임한 지가 1년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부임하자마자 이제 취임 인사에서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 식구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 다음 첫 주에 바로, 그때서는 이제 첨보 교육원이 없었죠. 기정환 원장님께서 하시는 코칭에 대한 걸 바로, 두 강좌를 연이어서 2주 동안 말씀 공유를 하고, 저는 이제 부풀어 있었죠. 비전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코칭을 소개하고 이렇게 공유하면, 바로, 3위기대를 이루고, 다음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었고,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몇 개월간은 이제 자중하면서 꾸준히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식구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심방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2022년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또 다짐하고 원리 강의를 30주차 를 했죠. 한 4, 5개월
그리고 바로 이제 웰코칭 12주 공과를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공유하면서 이제 했던 사진입니다. 12주 동안 하면서 식구들이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일본 선교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회에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한국 사모님이 있으셔가지고 제대로 아마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일본 선교사님들의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들어주면서 코칭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정말 활동적이고 또 선교사 리더를 뭐 10년 동안 여기서 했다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권유를 통해서 이제 코칭을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라 그래서 자격증까지 획득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 첨보 16주 교정 첨보 전수 캠프에 아마 기룡한 원장님이 특별히 지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쪽으로 전념해보겠다 그래서 진행된 내용이 이제 지금까지의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한계팀이 이제 출발이 돼서 기록고 권사님하고 사모님 또세분 이렇게 해서 5명이 팀을 이루어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꿈은 2025년까지 이 효정팀이 8개 읍면에 한 팀씩 최소한 정착을 해서 그 8개 읍면을 통해서 지역 복귀를 위한 도전을 지금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실체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식구들이 이제 어차피 8개 읍면에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식구들이 효정팀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난 7월 초 첫째 주에부터 이제 천심천보 수행이기를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정화수행부터 새롭게 이걸 예배 시간에 모두가 공유하고 예배 이후에 이제 같이 또 그룹을 하실 팀을 하실 분들을 좀 선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프로세스 2를 아직 진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좀 미숙합니다. 매일 코칭을 중심하고 식구들과 공유하면서 심정적으로 하나 되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팀이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잘 정착이 돼서 그 팀을 중심하고 이제 하나하나 팀을 번식하는 과정을 거쳐갈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일본 선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선교사도 있고 태국 선교사는 있기는 한데 이제 한 번도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뭐 먼저 회전팀 만들어졌지만 한국 부인들을 한 팀을 최소한 만들고 그다음에 노 권사님들은 이제 기도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팀은 이제 지지난주에 한번 모였는데 아직 여러 가지 좀 미숙한 점도 있고 또 언어적인 게 조금 저하고 이제 소통이 조금 쉽지 않아서 그 과정을 잘 이제 거쳐가면 필리핀 팀까지 정착이 된다면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고지로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팀이 이제 평창 해피 700 팀인데요. 예, 평창이 700 고지가 있으니까 아마 그 군의 로고를 인용해서 팀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평창에는 발왕산이 있습니다. 예. 어머님께서 그 발왕산을 중심하고 전 세계에 성악부를 전수했던 그 발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왕산의 전기를 받아서 우리 해피 700 팀이 정말 중심이 되어서 평창을 일으켜 세우고 복귀하는 우리 팀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참이 팀이 결성되었는데요. 아직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을 이제 하나하나 저도 이제 코칭 받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계기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팀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각자가 이제 한 팀을 번식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잘 성장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2023년까지 8개 읍면에 효동 팀을 구성해서 웰 코칭과 또 16주 교정 전수 캠프의 이 프로세스를 잘 우리가 배우고 숙지해서 이것이 교회에 정착해서 무한한 발전을 통해 평창군의 복귀를 넘어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환경권을 극복해가는 우리 평창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5월 달부터 이제 매월 셋째 주에 야외 예배를 통해서 가족 간의 화합과 또 휴면 식구, 또 새로운 식구들을 초청해서 서로 이제 관계 맺기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관계 맺기도 되고 초대도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야외 산이나 강이나 야외로 가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자연과 함께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동해 교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동해 쪽에도 바다가 있고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 그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봤어요. 누구나 다 이제 산에 가거나 어디 소풍 가고 여행 간다 그러면 다 마음에 들뜨잖아요.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본심이 우러날 수 있는, 본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나, 휴면, 우리 같은 식구들을 초청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하나 될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점점 갈수록 사실은, 예, 제 목적은 늘어나기를 바랐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고, 일단 한번 시도를 도전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초청하고 이런 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사실은 초청하는 것보다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야외 예배 가는 것도 초청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도전과 극복인데요. 도전하는 것은 참 사실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고 실행해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때 여러 가지 뭐 장애물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없는 도전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하늘 뜻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없는 도전을 하셨죠. 일생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참 아버님께서는 나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제 이 땅에 안착할 수 있는 기원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비로소 천국 안착을 선포하시고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모두가 다 모든 인류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원리에 나와 있듯이 3대 축복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원죄는 청산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러 가지 애고를 정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본심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침 기령한 원장님께서 일생 동안 홈그룹 가정교회를 연구하시고, 실험하시고, 승리하신 결과물로 인해서 참 어머님의 명령을 받고, 천보교육원을 열었습니다. 모든 축복가정들은 사실 이 천보교육원에 등록을 하고, 천보교육원이 하는 여기에 함께 하늘 뜻을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이제 나의 본심이 원하는 본성이죠. 그것을 찾을 수 있고, 개성 완성. 그 다음에 가정 완성이 되죠. 원장님께서 참, 놀라운 것을 사실은 가르쳐 주고 계시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상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수상을 이뤄야 선이 이루어진, 원리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상대 안에 있는 사심이 나를 공격하고 말할 때 내가 상대가 안 돼야 되는데 거기에 상대 기준을 맞이하게 되면 나쁜 결과를 맞게 되죠.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발견이죠. 저는 웰코칭을 이제 12주, 그때는 12주 과정을 이제 같이 하면서 코칭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모든 비전이 있다. 여기에 생각하고 생활하면서 아직 이제 제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성장하면서 평창교회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반드시 천일국 안착의 꿈을 평창 국내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지역 복귀를 위하여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제 120%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100% 믿고 공감하면서 느끼면서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제 16주 효정 전수 캠프가 벌써 13주차가 되었습니다. 16주차까지 잘 이루어져서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꿈을 꿀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고지를 향해서 모두가 다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차분하게, 아주 그냥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다 제자들한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 스스로가 이길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서두르지 않으시고 아주 서서히 식구들이 하나둘 이렇게 소위 손에 확장을 될 때까지 기다려 가시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앞으로 그 참 많은 효정팀이 번식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모범적으로 열심히 여러분 우리 카카오톡 채팅방에 보시면은 거의 뭐 매일도 빠짐없이 올리시는 분이 바로 이 평창에 계신 오늘 발표하실 그 히로코 님이십니다. 아 정말 쉼 없이 스스로를 갖다가 되돌아 보시고 또 작업하고 또 최근에는 또 일본까지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과 그 뜨거움 그리고 차를 타면서 자도 저기 그 차를 타고 천심원 기도에 나오면서 효정 팀에 보고회를 하시고 막 이런 참 그 우리가 볼 때는 참 끊임없이 투입하고 있는 히로코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고마운 것은 이 발표를 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그 도전과 극복에 있어서 소위 팀의 형성과 그 다음에 갈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예 PPT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입장에서 아주 이해를 충실하게 하시면서 발표해 주셔서 다음에 발표하실 분들도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얘기하려는 주제에 맞게 해주시면은 훨씬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쭉, 한 280명의 얼굴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참, 비록 천천히 서서 얘기하지만 식구님들이, 아, 이런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예, 그래서 참 평창은 참그 축복받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사람이 살수 있는 것 중에 700m 되는 고지에서 살면 제일 아름답고 행복하고 모기도 없답니다. 700m 가면. 그렇습니까? 예, 아주 그냥 신선한 곳에서 살면서 그 어머님께 좋아하시는, 여러분 잘하시는 그 참, 이제 계속 우리 협회 전도국에서는요, 매주마다 이제 원리 수련을 하는데, 완전히, 이제 그, 두 번에 말하자면 신청이 다 마감됐답니다. 여러분도 거기 가시려면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벌써 곧 이제 마감되고 마감되면 그다음에 뭐, 가을이 돼야 여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 멋있는 우리 효정 팀으로서 이렇게 발표하길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다. 우리 히로코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PPT를 슬라이드 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로코님, 예, 소음 마이크 켜주시고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저, 목사님의 PPT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창교회, 저는 팀장으로 맡고 있는 도미사와 히로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해피 700팀입니다. 이름은. 네, 그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목이 도전과 극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정말 맞는 제목인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그 16주 수행 캠프가 시작하자마자 우리 팀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도전과 극복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네. 네, 해피 700팀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지었는데요. 해피 700이란 평창군의 해발 700m 지점이 가장 행복한 코더라는 의미입니다. 인체에 가장 적합한 기압 상태로 생체 리듬에 가장 좋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지역으로 인간의 생활과 모든 동식물의 생육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이게 평창군 홈페이지에, 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그리고요, 여기 있는 그림도, 바로 군청에 있는 로고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팀만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몸과 마음도 가정도 지역사회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라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저희들 이렇게 이름을 지어냈습니다. 아, 그리고 평창에는 발광상 있고 어머님께서 몇번 오시고 평화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평창군에서도 이 발광산을 평화봉으로 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팀이 결성된 동기는 웰코칭 그리고 코칭 기초 학습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저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줌 웰코칭을 시작해 주시고 그리고 16주 전수 수행 캠프를 그길 원장님께서 웰코칭 그 교육 중에서 소개해 주시고 아 거기에 들어간다면은 팀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솔직히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지만은 웰코칭 자체가 너무나 저에게는 너무 좋은 내용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아,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0명부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내용으로 나오지만은. 그래서 현재는 평일에 모일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사모님과 일본 식구님 4명으로 해서 5명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비전과 사명입니다. 관심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 행복한 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이웃을 만나러 갑시다. 입니다. 언약서. 저희들은 정말 초보, 완초보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겠습니다. 잘 경청합니다. 잘 공감합니다. 잘 칭찬합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비밀을 지킵니다. 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탄생기. 네, 저희들의 팀이 먼저 시작한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목사님께서 운영하신 줌 웰코칭에 참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사모님, 팀원 9명, 총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전입니다. 그런데 금방 3, 4회 정도 해가지고 제가 갈등했습니다. 이게 갈등이입니다. 팀원 가운데서 팀장만 저만 코칭을 배웠기 때문에 혼자서 팀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도 팀 운영은 초보이기 때문에 헤매고 고민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 한 사람씩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나의 심전 세계를 자유로이 표현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마음 열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으니까 비밀을 어떻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팀원이 나의 팀이 아닌 손님이 되어 버리는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네, 모두 뭔가 해볼까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버스 시간 때문에 일찍 가야 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심전 세계를 표현하기 어려운 분도 계셨고, 또 필리핀 분도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극복입니다. 첫 번째 극복은 평일에 모일 수 있는 식구님을 중심으로 사모님과 팀원 4명, 총 5명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적응 인원으로 정한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나의 심정을 자유로이 표현하게 되었고 신뢰감이 생기고 비밀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주인 의식, 책임감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꼭 지키자라는 언니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모님까지 해서 5명 모이고 있는데요. 여기 장소는 문화복지센터입니다. 네, 거기서 모이고 있고요. 뭐 어떨 때는 교회에서도 하지만은 그래서 히코쿠보유미 사모님 그리고 제가 팀장 맡고 있고요. 그리고 고메다 히로요 팀원 오이시카요코 팀원 고쿠분 케이코 팀원 5명입니다. 네, 다음에 국복 2입니다. 일요일 날에 모임 수 있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또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이라면은 좀 더 인원이 많고, 그 전에 좀 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도 마음이 걸렸었어요. 5명으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하겠다라고 하신 분, 어떻게 할까? 이분들도 귀한 분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일요일 날에 그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모이면 어떨까라고 말을 걸으며 몇명 이렇게 모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도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됩니다. 가끔, 네, 한국 분들도, 네, 오실 때도 있고요. 네, 다음, 국복 3. 매주 금요일에 철야 기도에 우리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평창에서 천평까지 차 타고 가면은, 1시간 45분? 50분? 그 정도예요. 그 시간이 제가 운전할 때도 많지만은 아깝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언니들이랑 같이 이 시간도 팀 보고회의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보니 또 괜찮은 거예요. 예. 또 철야 기도회만 가고 싶은 언니들도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감동적인 네, 간증도 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지금 평일 날에 한번 그리고 일요일 날 한번 그리고 금요일 철야 기도회 갈 때 한번 많으면 이게 세번 하고 좀 못할 때는 한번 정도도 있지만은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요. 효전팀을 모르는 분도 보고회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보고회의 맛보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우리 팀도 공식에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하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시작하면은 정말 그게 힘든 과정을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서부터 보고회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경험을 네, 맛보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연합과 가족센터를 연계해서 이번에는 콘도책이에요. 콘동책이. 콘돈체. 네. 이거는 또 뭐죠? 잘 하시는 분이 손씨가 좋은 분이 그 무언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도 하고 네, 여성연합 활동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야외 예배에 대산자 VIP를 초대했습니다. 여기는 한일 가정의 언니들인데요. 여기가 사역기로 제가 네 했는데요. 한 분은 그 전에 일했던 그 직장의 직원분을 초대하셨어요. 야외 예배.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여기 맨 오른쪽에 계시는 그 노란색 조끼를 입으신 분이 휴명이세예요. 근데 뭐 벌써 뭐 그냥 일반 결혼하신 분인데 또딴 데에서 이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에 되게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이셨고 또 우리 일본 언니들 가운데서도 친구처럼 뭐 저도 많이 지난 분이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뭐 야외 예배나 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초대도 하고 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참석할 수가 있으면은라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필 가정이세요. 한필 가정, 우리 한필 가정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매주 교회에 그래도 참석하시는 가정이 여덟 가정 정도 되시고, 네, 가끔 오시는 분까지 하면은 정말 열몇명 되실 것 같아요. 네, 아, 여기도 사역기로 했습니다마는 야외 예배에 평소에 교회에 안 오시는 휴명 식구님도 오셨고, 또 한필 가정은 남편분도 교회에 잘 오십니다. 한일 가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그 남자분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필리핀 노동자분들이에요. 필리핀에서 노동하러 한국에 오시면서 한국에서 좀 외롭게 사시는 것 같다 해서 필리핀 분들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음식을 만드시고 여기서 같이 음식을 나눠 드셨습니다. 네, 그 오른쪽 사진은 또 예배도 참석하셨어요. 네. 그리고 가족센터 자조 모임과 연계해서 이거는 주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족센터 직원이었어요. 작년까지. 올해는 그만뒀고 또 다른 좀 하고 있지만은 네. 그래서 그때 만난 다문화 가정들입니다. 지금 그 가족센터에서는 자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편창에서는 다섯 명 모이면 5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명이라면 4만 원. 근데 다섯 명 이상이라면 그냥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열명 모여도 5만 원이 되는데요. 그거를 활용 하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각 지역에 가족센터가 있고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데가 있으면은 여쭤보시면은 그런 지원금 많지는 않습니다. 5만 원이니까. 그래도 얻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원금으로 5월 달에 카네이션 만들기도 해봤고요. 겨울에는 뭐죠? 연 날리기 그 아이들의 그 색칠도 하고 네 했고요. 그리고 모이면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면의 다문화 어머니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10명 정도 모였는데요. 거기에는 휴면 식구님도 계시고 필리핀 휴면 식구님도 계시고.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몽골 사람, 캄보디아, 라오스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평화대사 협의회 쪽에서인데요. 제가 430가정 활동을 하면서 여기 평화대사 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제가 넣어봤는데, 여기 밑에 파란색
화물차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남편입니다. 남편이 좋아. 자서 저한테 하루 망해졌습니다. 기적 같던, 저한테는 기적 같던 일이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역기에서 혼식기로 평화대사분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올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완전 필리핀 한필 가정 발동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여기서는 우리 교회 식구님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많이 계셔요. 그래도 우리 필리핀 언니들이 모이자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시고, 어떤 언니 집들이에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공원에 놀러 가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또 모이고, 네, 우리 필리핀 식구님 정말 하나가 돼 있는 모습이 제가 봐도 부럽고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 쪽에서도 번식이 되면은 팀을 만들면은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도전으로 한필 가정 효전팀 만들기. 한일 가정 효전팀을 더 만들기. 그리고 한한 가정도 네, 계시기 때문에 효전팀을 만들자라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족의 팀입니다. 제 가족이에요. 팀명은 해피 가족팀으로 정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가족팀에 대해서. 네. 가족. 감사합니다. 예. 네, 동기는 웰코칭에서 남편 뽑기를 위한 부부 나들이 동영상을 제가 제작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사실 그때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는데 그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에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올려봐야 되겠다 해서 네 카톡에 올렸더니 좀 많은 분께서 너무 좋았다고 답장 주셔서 제가 또네 힘을 얻었습니다. 16주 수행 캠프를 하면서 남편 우리 아이한테는 아빠 복귀를 위한 가족팀을 구성했습니다. 팀 구성은 5명이고 제가 팀장, 큰딸, 리 무, 팀장, 그리고 아들, 작은 딸, 그리고 VIP가 우리 남편, 아빠가 됩니다. 네. 비전과 사명. 이것도 우리 교회 거랑 비슷합니다. 본심의 소리를 들으며 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찾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여기서는 친척과 이웃을 만나러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언약서는 똑같습니다. 잘 견정하고, 공감하고, 칭찬하고, 서로 존중하고, 비밀을 지킵시다. 네.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여기 줌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애들 미안해요. 몰라요. 네. 팀원은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탄생기, 남편, 아빠를 VIP로 모시고 가족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전입니다. 저는 남편 뽑기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네, 생명 걸고 남편을 뽑기하고 싶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갈등이 있습니다. SWOT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네, S는 강점인데요. 그거는 괜찮은 건데, 아이들이 아빠를 위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줍니다.
큰딸이 천년교 회장으로 공직 활동을 하고 있어서 동생들도 따라하기 쉬운 분위기입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신앙심이 있습니다. W가 약점입니다. 모이는 목적 의식이 약하고 비전도 처음에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남자아이하고는 약간 좀 대화가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호가 기회. 가끔 줌으로 만날 수 있고 방학 동안에 집에서 지내며 훈독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D가 위기입니다. 큰딸이 UPA와 천년교회장, YSB 활동으로 이동이 많습니다. 아들은 서문대에서 자취, 작은 딸은 또 서문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와 YSB 활동으로 서로 시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팀을 만들었지만은 언제 모일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라서 집에 있지만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복 1입니다. 가정과 신스스 작용을 통해 잘 견정하고 공감하고 본심의 소리를 듣는 노력을 합니다. 실천구행 보고서를 매일 작성, 제출합니다. 제가 실천구행 보고서를 매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제 하나의 정성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 복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많이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제 에고가 무엇일까? 타락성이 뭘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본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거를 실천구행 보고서를 쓰면서 찾아가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를 하게 되니, 아내, 엄마로서 자기 주장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실천구행 보고를 작성하기 위해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생활하게 되어 늘 훈독 말씀, 핵심 단어를 의식하게 됩니다. 실천구행 보고서를 통해 하루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실천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되고 셀프 코칭으로 자신의 본심에 물어보고 반성과 회개, 때로는 자신을 칭찬도 하고 감사와 기쁨, 성취감으로 하루 마무리가 됩니다. 실천구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활 가운데에서 느꼈던 심정 세계가 또 다른 느낌이 들어오고 내가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던 깨달음, 새로운 내 마음을 발견하고 이거는 내 본심의 개발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늘 부모님과의 만남을 체휼하게 됩니다. 쓰면서 감동이 올라오고, 제가 쓰면서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딸이 엄마가 조금 부드러워진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극복 2이죠. 네, 공동체기. 극복 2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편 전심원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있고, 그리고 보면 기도 전선도 하고, 가족 훈독회도 이건 매일은 못하지만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천년 7박 8일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천편 전심원 초리아 기도회에
스스로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아들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큰딸이 경기도에 있는 위전부 교회 그 천년 교회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도원단이 있고 거기에 우리 누나한테 가가지고 기도원단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놀랐어요. 네. 그리고 저와 대화가 점점 많이 좀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느껴서 엄마로서 많이 기쁩니다. 네. 그리고 극복 3인데요. 이거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본심을 느끼며 신스스 작용으로 대화하는 노력. 그리고 남편이 관심이 있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등 함께 하는 것. 남편과의 대화가 많아지고 남편의 생각,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목회자분과 지냈습니다. 낚시하러 가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랑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너무 고마워서, 아, 나도 같이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도 같이 가시게 되셨고, 그리고 우리 남편도 네, 목사님 사모님과 이렇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남편은 교회 거의 다안 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네. 또 딸의 주법 결혼식에 5월 달에 있던 주법식에 우리 친척분한테 다 모두 전화를 돌려서 청평에서 있다. 오면 좋겠다. 제가 아니라 남편이 다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 스스로, 예, 뭐, 당연히 뭐, 딸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청평도 갔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친척분까지 다 모시고, 예, 친척분도 다 말씀을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웃 동네분, 친구분, 들과 우리 남편은 많이 지냅니다. 매일 같이 우리 집에 누군가가 오세요. 그래서 저는 많이 오시면은 뭐 커피 타는 게 바쁘지만은 네, 아무튼 거기에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저도 함께 어울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보다 남편을 통해서 43가정 실생활을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 4입니다. 저는 납치 감금 비해자입니다. 감금당했어요, 일본에서. 근데 남편이 냉정하고 교회도 반대했었습니다. 엄청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납치 감금으로 인해 드라마가 있었고,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조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좋아졌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납치 감금을 당한 분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라마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상처가 있어서 일본의 친정에 연락을 자주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정 부모님과 그대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정 부모님,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신앙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친정 부모님도 가족들도 얼마나 딸이 잘 모르는 종교단체에 들어갔다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 슬픈 마음, 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 친정 부모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도 피해자이지만 친정 부모님도 공산주의나 기성교회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자고 그 당시도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너무 내 그림자를 만든다 라는 거를 그 당시는 뭐 그런 그림자라는 그런 말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그러나 아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극복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꼭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는 저는 꾸준히 기도도 했었고 기도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와서 이불 속에서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친정 집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비행기 탈 때도 너무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본에 놀러 가니까 이게 처음으로 저는 감금당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간 건데요. 뭐 아이들은 우리 큰 딸은 그때가 중학교 1학년에 처음으로 친정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나러 간 겁니다. 네. 그래도 저는 용기를 내서 비행기 타고 친정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정말 처음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너무나 잘 해줬습니다. 남편도 완전 멋있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어린 나이였지만은 우리 외할머니를 위해 설거지도 해주고 뭐 어깨 안마도 해드리고 뭐 그런 작은 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그런 공포심에서 벗어나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난 20년 만에 만난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나쁜 이야기는 전혀 안 했고요. 마지막 헤어지는 날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우리 가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걱정시켜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 드렸더니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덕분에 제가 드라우마에서 엄청 큰 드라우마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변했습니다. 친정집에 그냥 갔다 온 건데 왜 남편이 이렇게 달라질까 생각을 했는데 딸을 친정 부모님께서 거부했었으니 우리 교회로 인해 우리 남편도 똑같은 그런 입장, 오히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왜 그렇게 잘 모르는 종교를 믿고 하는가? 라는 입장으로 저를 보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 남편도 보고 완전 바뀌었어요, 모습이. 저를 냉정하게, 어떨 때는 무시도 했었는데, 아주 진하게, 정말 저도 놀라울 정도 재미있게, 즐겁게 대화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코칭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신수스 작용으로 좋은 대화를 남편과도 나누고 싶고, 친정 부모님과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전. 혼자서 도전하는 것보다 같이 도전하자. 도전하자. 같이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극복하자. 같이 승리하자. 우리 효전팀으로 함께 도전하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참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 참 은혜롭고 우리가 저렇게 다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사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정말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그런 입장에서 참 코칭과 리더스쿨 투스를 통해서 회복해가는 모습이 보여졌고, 또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맛보기라고 하는 효정팀 보고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두렵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지만은,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모인다고 그러면 또 무슨 과제를 주고 책임을 주고, 뭐 이런 게 너무나 두려워서 모임에 참석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물어보세요. 왜 모임에 참석 안 하냐 하면은 참석하면 내가 하지 못할 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사람이 많을 정도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맛보기를 통해서, 아, 그거 아니로구나. 보니까는 자기 마음도 털어놓고 이 얘기도 할수 있고, 아, 이런 얘기를 할수 없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금씩 이렇게 접근하게 하는 그런 거라든가, 또는 사실 모임은 먹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청평교회 같은 거는 팀에 보조금을 좀 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라도 뭐큰 돈은 아니지만은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팀이 활성화되고 잘 되는 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팀에 소통하는 시간이 많고 자주 있어요. 그런 팀이 잘 됩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한 달에 한번 모일까 말까 소통이 없는 것은 그러다가 없어져 버리는데 잘 되는 팀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번 하세요 하지만은 들여다보면 일주일에 그 팀은 서너 번씩 모임을 갖고 있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식사를 한다거나 또는 줌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효정팀을 잘하려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통과 교류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우리가 네 가지 과정 속에서 갈등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공동체기로 가는구나. 공동체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만드는 처음에 창조기가 있다면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나 저 사람 싫어 맞질 않아 아 떨어지고 싶어 저 사람 있으면 안 나가고 싶어 이런 갈등기가 있다는 거죠. 갈등기에서 보통 다 없어져 버려요. 해체돼 버려요. 목사님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갈등기에서 서로가 힘들어할 때 아유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보통 만들기는 만드는데 갈등기 고개를 넘어서서 공동체기, 공동체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체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 되겠구나. 하나 되니까 우리한테 플러스가 돼. 예. 그래서 공동체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서로 이제 사역기로. 아, 그럼 내가 뭘 해야겠구나. 하나 됐으니까 뭘 해야 되겠지? 그게 사역기예요. 사역기를 막 서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번식기로 간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팀은 어느 과정에 와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아, 우리 참, 그, 시로꼬님은 그 분석을 딱딱 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훌륭한 아주 그냥 과정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많은 분이 눈물 흘리고 보시고 계시고, 또 마음에 있는 얘기를 차분하게 하고, 또 아주 그냥 갈등기에서 극복도 하나가 아니고 1극복, 2극복, 3극복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더 고마운 것은 교회와의 팀도 있지만은 정말 죽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가정의 팀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정말 참 달라지는 모습도 있고 엄마도 본인도 자녀들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아니, 많이 간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랬습니까? 어쨌든 부드러워졌다는 이런 인식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몇십 년 지났지만요, 이런 생활을 만들어 놔야 이웃에 바라볼 때 다르게 보입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슨 목표를 달성하세요, 뭘 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차분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저런 활동을 자꾸 움직이다 보면 영인체가 성장이 되지요. 여러분, 영인체 성장이라는 건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인체 성장이 안 됩니다. 뭐 어디 가서 철야 한번 했다고 영인체가 부쩍부쩍 솟나? 아, 그거 아니에요. 영인체 성장도 우리가 밥을 갖다 세끼 먹으면은 몇 년이 지나야 키가 크듯이 영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차분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700 고지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지만은 훌륭하신 목사님과 그 다음에 예, 참, 식구님들이 하나 돼서 이길 밖에 없다는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했다 말았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난 너무나 고마운 것은 꾸역꾸역 우리 팀 속에 모여드는 여러분들 1300명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잘해야겠다. 아, 저도 오늘 부인한테 톡을 보냈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내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앞에 굉장히 큰 스승처럼 이러고 모습되지만 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다가 아, 용서해달라고 내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돌아가면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또 대할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고백을 드리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은 하늘이 참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지금 눈 동그랗게 뜨시고 여기를 이 지금 시간에 이렇게 주시하는 건 정말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 질문이 저절로 다 풀렸어요. 이 보고를 들으면서. 여기 보니까는 그 전주교회 우리 빌마님, 필리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일 멤버보다 필리핀 가정들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받아야 된다고.
오늘 빈만이 오늘 얘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제가 저도 많은 생각이 내가 했던 것도 했던 활동했던 것들에도 너무 많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이것도 되는 거구나.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에 대한 도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런 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해야겠구나.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오늘은 내가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은요, 효정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보고서를 쓰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또뭐좀 고쳐달라고 하면 그것도 고쳐서 또 올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할수 있느냐? 이 보통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습관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꾸준히 하면은 바꿔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는 많이 모였다가 어느 때든 또싹 없어지고 이러면 절대로 성장이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평창에 우리 참요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효정팀을 저렇게 끌고 나가면 된다. 또는 16주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분들 계세요. 16주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나의 16주가 됩니다. 그냥 모여서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석하고 스와트 분석까지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도전 과제가 뭔가?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전해야 될게 뭐지? 조금 더 도전해야 될게 뭐지? 아, 그럼 왜 그걸 도전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서로 물어보면서 답을 이끌어낸다면은 그다음에 자기 할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는 시키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능동적이지 못하고, 그냥 힘들었어요. 피곤하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능동적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했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했기 때문에 본심이 기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16주 캠프를 시작할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 몇년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뭐냐 하면 기존에 16주가 시작하기 전에 코칭에 대한 큰 미션을 받으시고 코칭에 대한 거를 이제 식구들한테 하는 그 모임이 16주 시작할 때 16주 팀이 됐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또 코칭 스타일로 대화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라서 숫자를 줄이고 나니까는 더 활성화가 되었다. 이게 이제 그것도 번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희로권님한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톡을 통해서 좀 질문하시고 어떤 과정에 대해서 좀 배우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비록 현재 한팀 밖에 활성화된 건 없지만은 이 팀의 비전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8개 군이라고 그랬나요? 계속 8개 지역으로 다 나눠줄 수 있겠고, 또 한한 가정, 그 다음에 한필 가정, 또는, 이제 별도로 팀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평창이 되고, 누구든지 평창에 가고 싶어 하는, 또 주변 사람들이 평창에 몰려들고, A타입이 그는 성전으로 남아지고 아주 좋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요, 어떤 분이 예배를 보라고 내줄 수도 있어요. 왜? 선한 사람들이 아주 좋은 집과 넓은 데를 갖고 있는데, 아, 우리 집에 와서 봐달라. 참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를 짓지 않더라도 성일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배 볼수 있는 장소로 내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그때 만들 필요 없이 좋으니까. 그리고 오늘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비전이 뭐냐 하면, 정말로 큰 교회, 성수형교회 있는 그 교회를 말하자면은, 들어가서 함께 초정기 예배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비전이.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도전과 극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13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담번에는 또 계양교회가
작업을 또 해줄 것 같고,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작업돼 있고, 돌아오는 월요일은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또 이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주 이 참 해온 것을 기반 삼아서 이런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도 정말 해보시겠다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잘 이끌어 나가면은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식구님들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보여질 것 같고 또 일본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께서도 이렇게 들어와서 듣고 계시고 그분이 3기대가 돼가지고 팀을 또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서서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대왔던 꿈꾸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천보교회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6지 캠퍼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기도를 많이 드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아름다운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 다음 진행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평창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CLS3 과정의 6회차 수업이 있는데요. 오전 10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주는 다다음 주에 8월 24일에 14회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6주가 9월 7일, 다음 달 7일에 마치게 되는데 매주 금요일은 천심어 철학을 함께 모여 정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식구님들께서는 주말 수련 접수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수성전에서 숙박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라고요. 그러면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그럼 이상으로 16주 효정 전도 수행 캠프 13회차 도전과 극복 교육을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소감문을 여러분 그 우리 캠프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좋은 소감문은 또 어머님한테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정말 이런 느낌에 대한 글을 적어서 캠프에다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소감문.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풍에 주의하시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스태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표하신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중보님 들어가셔야죠. 예, 일산께 두 분께 나오셨고, 광양의 문서정님 들어가시고, 예. 평창의 혜석권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일산께 삽도가오루, 예, 감사합니다. 권영, 우리 재미교육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조갑종 우리 선생님 아주 오늘도 아주 열심히 잘 들으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문서정님 들어가셔야 제가 들어갑니다. 예. 예, 가오르님도 들어가셔야 제가 들어갑니다. 예, 조갑종 장로님도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우리 김동욱 간사님. 예. 감사합니다.